시편의 부흥이 있다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1편 말씀 두 번째 시간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부흥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자, 그러하여도라는 것은 이제 14절 그 전에 이제 말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기로 꾀하였나이다. 지금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와 대적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풍전등화처럼 곧 꺼질 생명처럼 위급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하여도 이 세상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난 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자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밖에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기 앞날은 나의 일생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내 살아갈 날들이죠. 내 앞으로 살아갈 나의 일생을 내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주의 손에 맡기는 것이 부흥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 사람들이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내 목숨을 노리는 이 사람들의 손이 아닌 여호와의 손에 나를 위탁합니다. 주님, 그들의 이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자, 여러분, 원수가 혹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손과 또 그 능력과 그 힘이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비교할 때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아무리 큰 권력 혹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우리를 반대하고 모두가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일지라도 여호와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한 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말씀. 14절 했죠. 자, 16절 말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옵소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인자,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나를 구원케 하소서. 어떻게요? 주님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소서. 주로 주님이 얼굴을 비추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숨기고 혹은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님의 얼굴이 다른 것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을 주의 종에게 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인자와 사랑이 가득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이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그들이 수월 무덤에서 잠잠히 누워있게 하옵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납니다. 그들의 말이 교만하고 완악합니다.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는 그런 무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말로 폭력을 하고 인격살인을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그 입을 주님 잠잠케 말 못하는 자라 벙어리처럼 하나님 그들을 말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얼마나 말들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말이 나를 치는 그런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그 비판을 받게 될 거다. 남들을 헤아리는 만큼 나도 그 헤아림을 당하게 될 거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그 말로 사람들을 상처를 입히고 또 인격 모독을 하고 나아가 인격 살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배우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이 삶은 원수들의 그 흉악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그런 공격과 그런 아픔과 위기 속에 그런 절체절명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시선을 두고 이 세상에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그렇게 황량하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르지만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우신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쌓아두시고 또 베푸신 그 헤세드,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여기 이제 은혜라고 하는 말은 토브로 되었습니다. 토브. 토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그런 말이죠. 우리에게 선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여호와를 야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여호와를 중심으로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사람, 주님을 온전히 존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 사람, 그 삶 속에 주인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사람 속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토부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고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이 큰 은혜, 주님의 그 큰 선하심을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지요. 자, 20절.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여기 이제 은밀한 곳 또
비밀이 장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은밀하게 숨기신다. 하나님의 그 처소에 주님의 그 날개 품으로 우리를 비밀히 감추신다. 여기 지금 은밀하다, 감춘다, 비밀하다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친밀하고 아주 그 사적인 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게, 이웃 사람들은 전혀 모르게, 특히 원수와 핍박하는 이 대적들은 어디에 이 다윗이 있는지, 어디에 하나님의 사람이 감춰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사사롭게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그런 관계, 주님과의 그 은밀하고 그 비밀하고 그 친밀한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꾀에 벗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의 그 말다툼, 사람들의 그 음해하는 말들, 이런 거짓된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면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여기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다는 말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다 그런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뭐냐면 바로 무릎을 꿇는 힘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쓰러져 넘어져 깨어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복종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에 경청합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무릎을 꿇는 거. 이 바라크는 또 다른 의미로 뭐가 있습니까? Blessing, 축복하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그 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내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은 Blessing, 우리를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복이 잘 되고 또 강건하여 이 세상의 모든 범사의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더 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은 헤세드예요. 그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여기 이제 견고한 성은 이 세상 원수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는 그 말과 이제 대꾸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이 되셔서, 왜?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라 그랬잖아요. 요새시고 그 주님께 내가 나를 위탁하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면 주님이 철옹성 같은 보호처가 되셔서 우리를 어떤 침입자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그런 보호 속에 우리를 안전하게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세요.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세요.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자, 이건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보호 속에 있기 전에 너무 이 핍박이 심하고 이 사람들의 그 언어적인 공격이 너무나 극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돕지 않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라마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표현을 썼다 그랬죠. 여기 지금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나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 나를 기다리신 거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돼야 돼요. 주님은 왜 빨리 응답하지 않은지, 지금 나는 급하고 나는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쓸쓸한데 왜 하나님 빨리 나를 벗어나지 하지 않을까? 왜 나를 빨리 구원하지 않으실까? 왜 나를 빨리 치료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지금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라도 여러분, 그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 여러분의 모든 간구를 주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응답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거기에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보다 더 빨리 구원해주고 빨리 치료해주고 싶은 주님이신데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디 된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나는 조급하나 주님은 조급하지 않으신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있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버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 이제 바란다고 하는 것은 소망한다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 여호와께 온전히 소망을 두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견고하라. 견고하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내라는 얘기예요. 이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용기를 잃어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한탄하며 연약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 지금 내 상황은 아파 힘들어 걱정거리가 많아 곤고한 인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렇게 다시 용기를 바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굳세게 담대하게 붙잡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기 이제 성도란 말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다. 주님의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주님의 법도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 그래서 그들은 구별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라. 그래서 성도라, 거룩할 성, 따를 도를 쓰는 겁니다. 자,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 이제 사랑한다는 이 단어가 아하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아하브. 이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 신명기 6장 4절 이 말씀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신앙의 가장 기초, 근본이 되는 말씀이 이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그래서 유일신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유일신. 이게 모든 신앙의 기초 뿌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6장 4절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신앙의 제1강령, 제첫 번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정말 제일 하나님만 섬기냔 말이에요. 그동안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가증 여기는 일을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떠났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입으로는 찬양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입으로는 다 하지만 너희들이 마음은 이미 떠났구나.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거친 번지를 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자식들아.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호와를 사랑합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큰 으뜸인 계명이고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기초고 반석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물어지고 말게 될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하부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게 사랑이고 뜻을 다하는 게 사랑이고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게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을 쏟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뜻을 두고 있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그 일이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인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가 있습니까? 자식입니까? 사업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어떤 사역입니까? 어떤 꿈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어떤 대상입니까? 그 사람이 대상이 예수님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의 마음이 더 많이 가 있다면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교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앞설 수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여러분 이 한 센텐스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무슨 표나 슬로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인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읽어야 되고 느껴야 되고 경험되어야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기다려주시는 사랑. 그리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는 사랑. 할 수 없을 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랑.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았으면서도 느끼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몰라도 주님은 그 사랑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는 이 햇살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주님의 이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깊이, 넓이, 높이 우리를 사랑한지를 알게 되면 나도 그 사랑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싶은 그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사랑은 우리가 보통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응? 내리사랑.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또 이렇게 흘러가는 그 사랑을 내림사랑이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사랑이 그의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정말 주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말인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얼마나 치료가 되는 말인지 몰라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 안에 거했다면 여러분, 주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올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흘러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치료의 광선이 흘러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다 내게로 흘러오는데 무슨 염려가, 무슨 근심이, 무슨 아픔이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만 거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자, 우리는 사랑만 원하죠. 은혜만 원하고 낫는 것만 원하고 복음만 원하고 잘 되는 것만 원하는데 그 다음 잘 말씀을 들으세요. 자, 그 내림 사랑을 받은 것이 그냥 사랑만 베풀어주고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육신의 부모님의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해드려야죠. 그렇게 효성을 다해드려야죠. 이게 마땅한 도리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치유를, 회복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이 교훈,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응? 그래서 그 일곱 교회, 그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말씀 첫 번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언제 이 처음 사랑을 떠났는지를 되돌아보고 회개함으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의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정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공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정직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진실이 있고요. 이 사랑을 떠난 정의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공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사랑 따로 공의 따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정의와 공의를 바탕으로 사랑을 하는 거고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는 것도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너무 사랑만 하니까 공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을 수가 있어요. 또 반면에 의만 정의만 부르짖으면 사랑이 또 메말라지고 헤세드가 없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잘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로마서 13장인데요. 8절 말씀에 비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완성했다는 얘기죠. 남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정말 TV 그 보도를 보면서도 이게 사실인가 의심스러워요. 저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왔는데 그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너도 한번 걸려봐라 그렇게 말했다는 게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코로나 확진된 게 억울하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그리스도인이 이랬다는 게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남을 해치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그 고린도서 13장 이 사랑장은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애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읊조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걸까요? 무엇을? 물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완성을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바로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말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피 흘리게 내어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 그 주님의 겸손한 사랑, 생명을 바친 그 고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천하면 안 돼요. 천박하면 안 돼요. 무례하면 안 돼요. 남을 해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남이 나를 해칠지라도, 남이 나를 비방할지라도, 남이 나를 인격 모독을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내 사랑은 그렇게 값싼 사랑을 받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인격적인 삶, 그런 성품과 그런 성질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이 찔리실 때 찔리시고 주님을 모욕할 때 모욕을 받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도 경험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찔러도 주님 아파요 그럴지언정 왜 찌르냐고 나도 같이 찌르고 싶은 마음이 일지 않도록 주님 십자가에 이 내 자존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웃을 주님의 이 사랑을 흘려보낼까? 주님 이런 사랑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면서 성경을 몇 독했다고 하는 자랑하지 마세요. 회의 석상이든 사사로운 자리든 여러분의 그 무례하고 남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의 그 성경을 많이 읽는 걸 다 무효화시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성경을 덜 읽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살피는 그 마음이 천국에서는 귀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의,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많이 알고 많이 읽고 거기에 초점이 가 있으면 안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녹아져 나서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 갖지 않아도 나의 눈빛이 나의 마음이 항상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보지 못했던 그런 낯선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대한민국 이 사회 또 코로나 때문에 이 갈등과 대립 속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진정 주님의 이 사랑이 녹아져 사람들을 섬기고 위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들이 더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다시 주님이 주신 사랑이 회복되고 또 주님은 주셨지만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해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거나 감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우리의 영을 예민하게 또 우리의 영을 주님께로 초점 맞춰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고 주님의 이 사랑이 이렇게 흘러오는구나 이것들을 내 마음이 더 많이 알아차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워 주시고 이것이 나의 삶 속에
먼저 나의 가족들, 교우들에게, 또 나의 이웃 친지들에게,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블레싱,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이 사랑의 실제가 되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격려가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 우리들 자신들이 그런 역할이 되게 하시고 그런 자리매김이 되게 하시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